씨발 왜 이렇게 어둡냐. 자, 어쨌든 라이터가 있죠. 또 지포 라이터. 네, 여기에 스물스 있고요. 파로마. 자, 처음이니까 아 이제 알려주네. 아 좋네요. 아 이거 이제 이렇게 풀 킬 수 있다. 제가 베타 할 때 이 1스테이지 다 깰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워? 하면서 몇 시간을 게임했는데 깨기 직전에 알았어. 깨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정식 버전에선 친절하게 알려주네요. 저처럼 이제 놓친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당연하지, 게임이 알려줘야지. 이건 패시브 아이템 도마뱀 꼬리.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이 도마뱀이 원이랑 똑같으면은 맞았을 때 텔레포트 해주는 거거든요. 도마뱀 꼬리, 배회자에게 잡히면 체력 50을 소비해 순간 이동한다. 체력이 부족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똑같네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이거 조작이 이렇게 돼 있구나. 지금 마스터 제이 뒤에 좀 가려 있긴 한데 일단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자, 이거 오른쪽 아래 있는 이제 아이템 골라서 써야 된다. 체력은 왼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대 체력 100이죠. 100. 아, 벌써 즐겁다. 하, 자, 이 그림자복도 2 모험. 이 한 발자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배회자. 나 방금 혀 깨물었어. 아, 자, 아니, 아, 제가 뭐, 예, 뭐, 예, 뭐, 예, 지금 제 운명에 좀 한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배회자는 시각이나 청각을 활용하여 플레이어를 찾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은 얼마나 뛰어난지는 각각의 배회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회자의 종류별 특징이나 힌트에 대해서는 이곳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회자는 매우 두려운 존재로 남은 체력에 관계없이 당신을 어둠 속으로 집어삼킵니다. 즉 죽어요. 최대한 피해서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싫다면 전력으로 도망치십시오. 아이템과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최대한 배회자를 따돌리십시오. 일정 시간 동안 배회자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배회자는 다시 배회 상태로 돌아갑니다. 배회자의 시각. 시각을 갖춘 배회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주의합니다. 광원 아이템을 점등하고 있으면 발각당하기 쉬워진다. 아 이거 어떨려나. 1은 라이터 불빛은 못 보는 배회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2는 다 볼려나. 어쨌든 컨트롤러 웅크리면 키 작은 그늘에 몸을 숨길 수 있다. 은신 오브젝트와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배회자의 바로 앞에 숨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광원 아이템을 점등하고 있으면 발각된다. 원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광원은 배회자에게는 보이지 않으니 불을 밝혀 시야를 확보하자. 청각. 앉기, 걷기, 달리기. 의 순서대로 발소리는 커지고 멀리까지 들린다. 컨트롤로 기어다니면 제일 적게 들리고 걸으면 중간, 달리면 크게. 만약에 배회자가 발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배회자에게 소리로 발각되었을 때는 그 살기로 인해서. 살기라는 단어 좀 그 좀 조심해서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게임이 그 살기라는 단어, 예, 그림자 복토를 한 사람이라면 그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거든요. 예, 살기로 인해서 화면에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이를 포착한다면 당신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발소리와는 별개로 특정 상황에 발생하는 큰 소리가 있습니다. 트라우마온. 큰 소리를 배회자가 들으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지만 큰 소리가 울리고 있는 동안은 배회자는 인간의 발소리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소리 나면 평소보다 빠르게 온다고? 왜? 그래요. 네, 몇 가지가 좀 살짝 바뀌어 있네요. 배회자라는 건 말 그대로 맵을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항상 소리와 반응을 살펴가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수국이에요. 영혼. 자, 이게 이제 재화입니다. 이거 모아가지고 이제 그 저거 카루타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패시브 아이템을 가진 채로 저 영혼 해고를 누르면은 그 펀딩 후원자들의 메시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랜덤으로. 참고로 저도 이 게임 펀딩을 했기 때문에 저도 메시지를 넣었는데 내가 뭐라고 넣었는지 까먹었어요. 베타 때 그거 찾으려다가 못 찾았거든요. 이 주먹밥은 체력 회복하는 거예요.
전작의 포션과 같은 역할이죠. 지금 포션은 피는 만당이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 없고요. 오, 거미. 거미 나오면 데미지 입겠지. 여기 아까 그놈 지나갔나보다. 자, 반대편 교사인 것 같네. 일단 이쪽 건물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림자 복도는 맵이 랜덤입니다. 지금 길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알아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부적. 저 부적은 이번에 새로 생긴 아이템인데 그 방에다가 그 영역 전개 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영역 전개. 방을 봉인해가지고 그 봉인된 방 안은 방금 화면 왜 돌아갔어? 잠깐만요. 나는 스페이스바에 손을 올려놓고만 있었는데 이 광축이 민감해가지고 안 눌렀는데 돌아가네. 키보드 잘못 골랐나 이거? 광축 녀석 굉장히 민감한걸? 이 형광등을 킨 걸로 내가 지나온 길을 좀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헨젤과 그레텔처럼 제가 지나온 길을 불 다 켜두면은 여기 내가 왔던 곳이구나 하고 이제 그 좀 인지할 수 있어요. 요령 중에 하나죠. 그리고 배회자가 근처에 있으면 이 이제 그 광원들이 막 깜빡깜빡거려요. 깜빡깜빡거리면 이제 근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회자마다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좀 그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를 그 파악을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씨발 개촉같게. 자, 이게 이번 버전 거미군요. 알았으면 됐어. 알았으면. 자, 여러분 총이에요. 와, 총을 얻었으니까 이제 저는 무적일까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26년식 권총. 큰 소리와 함께 발포해 명중한 배회자를 몇 초 동안 무력화할 수 있다. 독슨 탄창은 교환할 수 없고 일회용이다. 간혹 불발되기도 하고 사용 시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네, 총이 있는데 가차 총이에요. 먹자마자 쐈는데 바로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총도 안 나가고 배회자도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수단입니다. 뭐야? 아, 영혼이구나. 나 고국인 줄 알았어요. 설레성. 불꺼. 자, 이 HD로 들려오는 이 돌비 서라운드로 들려오는 이 새로운 카구라 방울 소리. 너무나 익숙하지만. 맞고 기하하하. 택티컬 냥냥 펀치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런 걸로 놀랄 것 같습니까? 이미 베타 때 저놈은 봤어요. 존나 봉산 탈춤 추면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게 전작이랑 그 되게 비슷한 배회자인데 모습만 바뀐 애들이 있어요. 모습만. 저 이제 그 카고라 방울이 좀 강화됐더라고요. 어떻게 강화? 아직 괜찮아요. 제가 베타 할 때는 이제 저 소리 때문에 산치 깎여가지고 진짜 마지막에 진짜 멘탈 붕괴돼가지고 정신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 저 친구도 이제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익숙한 그림자 복도 원에서 보던 친구들인데 이건 의자가 이렇게 모여있. 와, 노피님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 왔네요. 이제 바뀐 게 몇 개 있는데 저 카구라 방울은 남캐로 바뀌었어요. 남캐로 바뀌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원래 카고라 방울 이제 그 배회자가 딸랑딸랑거리면서 돌아다니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번 카고라 방울 새끼는 돌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좀 재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다니냐면은 이하 마스터 이가 아싸가 오리 지랄이 났구나 이러면서 다녀요. 이래가지고 시야가 360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 있거나 뭐 옆에 있어도 이렇게 도니까 다 보면서 다녀요. 아주 씨스키입니다. 카고라방으로는 이제 정면만 보면서 갔거든요. 이번 이제 투에서는 360 다 보면서 다닙니다. 아주 나쁜 새끼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씩 바뀌어 있어. 야, 이거 문 이거 왜 열려 있냐? 아, 그 방울이 이거 열고 지나간 거다. 오케이. 자, 침착하게 합시다. 침착하게. 경력직답게 침착하게. 어? 자, 안에 고고기 있어요. 그쵸? 봤죠? 근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날벌레 새끼들이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냥 들어가면 당연히 데미지 입게 생겼습니다. 아, 근데 폭죽 던지면 이 시발 배회자 올 수도 있어가지고. 하, 해보자. 자, 됐다.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여기 사람 있네, 씨. 사람들 있네. 벌레. 좋아. 아직 1스테이지라 그런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할만해. 이 정도면 할만해, 그지? 쉽지? 어? 아! 나 이거 기억난다. 나 베타 때 이것 때문에 아주 즐거운 장면 한번 나왔었죠. 이거 기억난다. 자, 이거 일단 지나가면은 한 번은 지나갈 수 있었어. 근데 데미지 입었죠. 두 번째 지나가면 이거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내 기억이 맞으면. 슬슬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아,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뭐야, 여기 다 왔던 곳이네. 아, 나 잠깐만, 길 너무 헷갈리는데? 아닌가? 처음 온 곳인가 보다. 처음 왔다. 뭐야 이거? 1500 영혼을 지불한다? 지금 영혼 부족하죠? 381개밖에 없거든? 저 뭐지? 그거 내가 베타에서 저거 본 적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나니? 그 어떤 방? 그 약간 너구리 방이었나? 그런 거는 상점으로 갔던 거는 기억하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이래야지 원이랑 비슷하게 컨트롤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거로 하면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해봐야 돼요. 진짜 해보셔야 돼요. 나 지금 땀난 거. 눕힌 눈 질끈 감은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뭐 지금 이거 보면서 뭐 그림자 복도 원보다 뭐 안 무서워 보이네. 뭐 총 있어서 싫어요, 안 제발, 사요, 안 해요? 제발 진짜 해보세요. 진짜 제가 뭐 요새 어째 공포게임 하면서 나 이런 적 있어요? 이 게임은 결이 달라요. 그림자 복도는 진짜 나 지금 땀난 거 봐. 이마랑 지금 팔에 지금 요거 하나 했다고 지금 땀난 거 봐. 지금 진짜 이건 진짜 해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네, 여러분 진짜로 농담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 옛가라면 안 하잖아요. 그림자 복도는 진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짜 사주세요! 사드리면 하실 거예요? 농담 안 하고 여러분 하실 거면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플레이만 하신다면은 그러니까 뭐 한번 10분 하고 찍사고 버릴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번 해보실 생각이라면 나 진짜 여러분 사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뭐 무료 게임이니까 어차피 다운받아 하면 되는 거고. 예, 뭐 예, 그림자 복도 예, 이런 거 얼마든지 사드릴 수 있죠. 그 복살 돈으로 치킨 사고 치즈로 눕김 놀리면 더욱 즐겁지 않을까요? 만족도 2만 배는 더 높을 것 같은데요? 잠겨있어요. 자, 잠겨있는 문 안에는 보통 고고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랜덤이에요. 이 게임 맵도 랜덤이고 이제 템이 어디서 나올지도 싹 다 랜덤이에요. 싹 다. 그래서 이 게임이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진짜. 그러니까 그림자 복도지. 그림자니까 어둡지. 아, 이런 내가 몰랐네. 하하. 정말 센스 있는 걸. 그림자니까 어두운 게 당연하지. 하하. 하하. 밝으면 라이트 복도였겠지. 자, 초밥. 저 주먹밥. 자, 바로 먹읍시다. 바로. 자, 인벤토리도 다섯 칸밖에 없어요. 주먹밥이 30채워 주네. 30. 여기도 잠겨 있고. 아, 맞다. 아, 여러분 이 게임 진짜 십각겜이거든요. 참고로 그 공포 게임 할 때마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주인공이 빙따꾸리 새끼는 왜 이런 훌륭한 도구를 들고도 왜 이런 행동을 못 하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은 됩니다. 자, 저한테 총이 있잖아요. 총이 있고 잠긴 문이 있잖아요. 원래 공포 게임 같으면 아니 씨발 총 갖고 이 손잡이 쏴가지고 이거 이 부셔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꼭 열쇠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이 게임은 돼요. 예, 네, 총으로 문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총 폭발했어요 지금. 총 폭발했어. 야, 이게 그림자 복도는 내가 많이 해가지고 원은 다 외웠잖아요. 외웠으니까 알고서 대가는데 와, 이 모르니까 미치겠네. 나 이거 베타 때 이런 방 못 봤는데. 뭐 하는 방이지 이거? 잠깐만, 물 좀 마시고. 쫄았어요? 해보고 얘기하라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짜 한번 해봐야 돼 진짜. 자, 하지만 저는 경력직이죠. 자, 유추해봅시다. 유추할 수 있어. 자, 일단은 열쇠가 있네. 오케이, 열쇠 먹고. 자, 이 가운데 격자가 있어요. 밟으면 떨어지는 곳이죠. 여기 떨어지라는 걸까요? 그리고 저기 해골 모형이 있는데 이게 과연 모형일까요? 아, 뭐 이게 배회자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아, 씨발 진짜 개무섭네 진짜. 아우, 아우씨. 자, 적어도 뭐가 예, 배회자가 숨어있다가 튀어나올 방은 없네. 네, 무녀방 같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원도 선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먹은 거는 손전등. 예, 지금은 손전등이에요. 경력자니까 아시잖아요. 그때도 당하면서 배웠어요. 보고하시죠. 모래시계? 이거 더월드겠지? 모래시계는 더월드겠죠? 아, 근데 이거 아이템 고르는 게 너무 지금 익숙하지가 않다. 이 조작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패드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별이의 모래시계 잠깐 시간을 멈출 수 있다. 맞네. 무리도 걸을 수 있게 된다. 오, 별게 다 되네. 저 어쨌든 이거 개좋은 아이템. 이거 더월드. 근데 고곡이 없네요. 그럼 고곡은 이 안에 있겠네? 아이 씨발. 아이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저럴 거야. 안에 내려가면 그 텔레포트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야, 그 지금 인벤토리가 다 차가지고 그 텔레포트 아이템 들고 나오려면은 인벤토리가 하나 비워져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이 경험치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쓸모가 없는 이 발광석을 버릴게요. 발광석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까는 건데 이거 이제 발광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빛을 밝혀주는 기능도 있고요. 아, 발광석 10개 다 쓰고 실수로 부적까지 썼네요. 자, 이 부적 설명도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적의 효능은 바로 료이키 텐카이. 자, 이 영역을 전개해가지고 이 방을 보호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이 배회자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리고 반대로 배회자를 이 안에 유인한 다음에 영역 전개하면은 배회자를 이 안에 가둘 수도 있어요. 베타 버전 때 제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류이키 텐카이. 이거 씨발 아껴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써버렸네 씨발.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여고생의 피지컬. 예. 이 높은 데서 떨어졌지만 피가 30밖에 안 나갔습니다. 30밖에. 역시 사스가 여고생. 아, 이 거울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 고공만 먹고 나오면 되겠죠? 자, 고공 먹으면 어디서 튀어나올 공간 없지? 없지? 오케이. 역시 1스테이지라 좀 친절하네요. 됐어. 아, 자, 이 거울 먹으면 랜덤한 자리로 이제 워프해줄 거임. 오케이. 오케이, 돌았다. 열쇠다. 이거 검이겠지? 아씨. 아, 검이 아픈데. 그래도 열쇠는 먹어야 돼. 수국. 이거 패시브 아이템인가? 맞네. 패시브 아이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청정의 수국. 불결함 축적 속도가 느려진다. 불결함에 의한 지속 데미지를 입지 않게 된다. 아, 기억났다. 이 게임이 또 원이랑 다른 게 불결함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야쿠모가 얘기했었는데 그 이제 이 맵에 비가 오는 곳이 있어요. 그 비가 이제 그 저주받은 비라 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 불결함 게이지가 쌓여요. 그리고 불결함 게이지가 쌓여있으면 지속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그 불결함 게이지도 관리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배회자도 씨발 무서워 죽겠는데 불결함까지 관리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마 이 1스테이지는 없을 거예요. 최고 난이도라고 하면은 이제 1스테이지에도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보통이니까 지금은 비 안 올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비 오면은 밖에만 안 나가면 되겠네요? 지붕이 있으니까요. 예, 상급 난이도 하면은 여기 막 구멍 뚫려 있어요. 막 그 실내인데도 막 비 오고 지랄합니다. 자, 층 나왔고 뒤에 그 벌레방 있었잖아요. 아씨, 폭죽 쓰고 들어갈까? 자, 커피. 자, 커피 모아가지고 새로운 커피 먹을 수 있고요. 프레시 배터리 교체. 왜 교체를 왜 안 하니? 아, 클릭이구나. 아니, 아닌가? 아니. 아니, 지금 쓰고 있는 후레쉬를 어떻게 버리지? 더월드 실수로 썼어. 그러면 그 벌레방 가자. 게임 조작이. 조작이 너무 패드 위주야. 끝났어. 나 진짜. 에이씨, 그냥 여기 갔다 옵시다. 빠르네. 창란. 맞다, 이것도 있었지. 그거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정 개수 이상 이제 고곡을 먹으면 그 주인공이 모랄빵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담배를 안 펴서 그런지 모랄빵 걸려가지고 애가 점점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 게이지가 다 차면은 이제 멈춰요. 애가 경직돼가지고 이지랄 해요. 이 배회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창란 게이지 올라가면은. 이 소리 있죠? 숨어야 돼요. 어디 그 캐비넷 같은 데 숨어야지 애가 정신을 차려요. 근데 숨을 데가 안 보이는데? 아이씨. 야, 게이지 찬다. 숨을 데! 아이씨. 다행이야. 소리에서 멀어졌어. 저 고곡을 먹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네. 그럼 저기만 벗어나면 이 창란은 또 이제 풀 수 있네요. 오케이. 잘 만들었네. 이래요. 재밌네. 부족 먹었다. 류이키 대파이. 또 벌레 소리 또 나는데? 여기가 아까 거기구나. 건너편이네. 류이키 2개, 좋아. 영역 전개 2개, 뒤져주. 제발 숫자로 좀. 이거 하나는 가게 티켓이구나. 이거 쓰면은 가게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설마 위에서 뭐 떨어진 거 아니지? 2층에 뭐 떨어지는 바닥이 있나 보다. 열쇠, 오케이. 자, 고곡을 다 모을 만큼의 열쇠는 지금 모았죠.
나한테는 체력이 너무 없는데. 아, 나 허리 좀 펴야겠다. 아, 이 게임 하다 보니까 너무 집중하게 돼. 아씨, 완전 나 지금 거북목, 그 고양이목 딱 그 꾸부정한 상태로 게임 보고 있었어. 자, 조금 여유를 찾아볼까요? 아, 뭐 생각보다 할만한데? 별로 안 무서운데? 뭐 쉬운데? 뭐야 이거? 패시브 아이템? 이건 뭐지? 방충제, 해충으로부터의 위협을 무효화한다. 개쩐다. 오케이, 나이스. 이러면 뭐 폭죽 쓰거나 이제 난리 칠 필요 없죠. 거미도 막아주겠고. 회자가 얼마 없네요. 보통이라 그런가? 이거 상급해도 말 함부로 꺼내지 마. 사람이 말이라는 걸 함부로 던져서 안 되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돼.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아, 베타 때 기억나다. 나 베타 때 이거 상급했다가 이 계단에서 움직이질 못했어. 배회자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이제 베타 때 기억이 조금씩 나옵니다. 좋아요. 뭔 소리 나지 않냐? 어? 어디야 이거? 어디? 죽겠다. 아씨. 자, 어쨌든 네, 아, 일부러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게 배회자한테 잡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정말 재미있죠. 예. 예, 방금 양각이었어요. 그 아래쪽에 그 방울 배회자가 있었고, 위쪽에 달리는 배회자가 있었고, 예, 방금 양각이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이제 촛불 3개 있죠. 예, 저게 이제 목숨이에요. 저 이제 하나 죽어가지고 촛불이 하나 꺼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목숨이 하나가 날아간 겁니다. 이제 저 촛불 세 개가 다 꺼지면은 게임 오버예요. 아마 제 기억에 맞으면 상급에서는 한번 죽을 때마다 구곡 한 개씩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중급이라 가지고 날아가진 않는 거네요. 이건 뭐야? 거울. 아, 순간 이동템. 이거 나 발광석 버릴게요. 이번 스테이지는 딱히 발광석 쓸 데가 없는 것 같아. 아, 뭐야? 손걸 썼어요. 근데 여기 어디냐? 오케이. 아, 씨발, 진짜. 아, 족감이 진짜. 씨발,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아, 너무 재밌다. 자, 방금 쓴 거울은 랜덤한 방으로 이제 텔레포트 해주는 방. 그, 방금 썼던 것처럼 이제 비상탕출용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요. 자, 이거 먹은 건 뭐지? 천리환. 잠시 동안 어둠을 내다볼 수 있다. 이거 개쩔어, 이거. 이거 먹으면 이제 그 배회자하고 고곡 위치 잠깐 동안 다 보여. 아, 예, 잠깐만. 류이키 텐카이. 써버리고 말자. 아, 이 내가 니깐 놈들한테 휘둘릴 수 없지. 그래서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나의 신카게류 간이 영역을 범접할 수 있을까?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격돼 버리는 거야. 무량 공처죠 이거. 들어오면 너 그냥 뇌 터져 버리지. 자, 어쨌든 천리환 먹으면 다 보이거든요. 나 지금 이거 먹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낄 필요 없는 것 같아.
지금 어차피 지금 그 거울 써가지고 왔던 어디로 온 건지 모르니까 이거 써가지고 주변 환경 좀 파악하겠습니다. 먹어. 배검! 자, 고국 저기 하나 있고요. 방금 지나간 배회자 새끼 어디 갔냐 이거. 어디 멀리 갔나 봐, 안 보이네. 저 녹색 저게 아마 출구일 거예요, 아닌가? 나 잠겨있죠, 이거 그냥 열쇠 바로 쓸게요. 고국 하나 더 찾고 싶은데 일단 이거 먹고 하나만 더. 이거는 열 필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잠깐만요. 어차피 그 영역 전개 해놨으니까 이렇게 줄 필요 없거든요. 이거 출구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맞네. 이게 출구 맞아요. 자, 그럼 출구 위치도 찾아봤어. 좋아. 이 근처에서 고국 하나만 찾으면 된다. 역시 천리환이 계절조. 좋아. 이 근처에서 고국 하나만. 그럼 깨는 거임. 지금 아이템 상태가 비상탕출용이 하나도 없네. 조심해야 돼. 자, 이제 뭔 일 생기면 저 영역으로 도망가면 됩니다. 거미, 괜찮아. 나 저 방충망 있어. 아, 근데 나 침반이라서 먹을 필요 없어. 나 어차피 지금 출구 위치 아니까. 아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 얘기 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제작자가 이게 내가 해봐야 안다는 얘기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 여러분 봐보세요. 방금 저 해골에서 영혼 먹는 것도 있잖아요. 되게 사소한데 이걸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방금 해골을 지금 클릭해가지고 영혼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바로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그 활성화되고 빛이 뿅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한 몇 초 지나고 나서야 이제 슝 하면서 영혼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보면 저 소리에 놀래요. 왜냐면 시간차로 나오니까. 나는 저 영혼 먹었는데 영혼 먹고 지금 지나가서 이제 다른 방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영혼 먹는 소리 샹 나오니까 뭐야 하면서 놀라게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그 깔려 있다고 이 제작자의 설계가. 이거 씨발 이거 해 봐야 안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기회 꼭 좀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이거 좀 해 보세요. 이제 하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자, 이건 뭐지? 희미한 밤의 회. 영혼을 입수했을 때 얻는 영혼 증가. 입수한 양에 따라 체력 회복 그리고 유골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아, 이거다. 이어 나는 지금 영혼 먹는 소리에 놀랐다. 조용히 해. 자, 이거 가진 채로 해골을 누르면 그 이제 후원자들, 그 베타 버전 후원자들의 이제 그 펀딩한 사람들의 이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남겼는데 내가 뭐라고 남겼는지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하다 보면 언젠가 준우피의 메시지도 들을 수 있겠죠? 과연 그는 무슨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후원할 돈으로 극복사기 vs 극복살 돈으로 후원하기 하면 다쿠 아닌가요? 눕님 왜 계속 강요하시죠? 자꾸 그러시면 후원할 돈으로 극복 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극복도 사고 후원도 하세요. 둘 다 하면 되지. 자, 이 영역 위치를 항상 외워둡시다. 자, 여기가 안전빵이니까. 영역은 뭐 제한 시간 같은 거 없나? 하여튼 든든해. 영역 전개해두니까 되게 든든해. 이것도 광원인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거 영혼 소비하는 걸 거예요. 영혼을 저 지금 1868이잖아? 저게 많을수록 밝고 그 다음에 쓰고 있으면 소비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게 베타 버전 때 진짜 별로였어요. 배회자에게 감시가 안 되긴 하는데 영혼 소비가 빠르고 되게 쓸모가 없더라고. 근데 이번에 밸런싱이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니까 안 쓰는 게 좋겠죠. 나 지금 저기 저항 수단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네. 씨발 여기 와가 나 죽은 데 아니야 여기. 위층 올라가면 다 내가 찾은 곳이지. 다시 돌아갈게요. 나침반이 C였지? 그러네, 진짜 이번 작은 나침반을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대신에 이동 속도가 느려지네요. 크크 배회자 만나서 영역으로 도망갔는데 영역 사라졌으면 좋겠다. 영역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 시간 제한이 있나봐.
아, 왜 또 건너편이야. 가기 싫은데. 아이씨. 제발 고급 좀 빨리 줘. 아 씨발 깜짝이야 개새끼. 눕님 무슨 소리가 들려요? 돈에 놀라는 소리. 그래 뭐 해내셨네. 그래. 아 일부러 예, 일부러 한번 당해드리는 척했어요. 일부러 예, 내가 너무 리액션이 없으면 아쉬울까봐 일부러 놀란 척 한번 해줬다. 만족하십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안 뛰는지. 좀 뛰면서 하면 안 되나요? 눕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봐. 해보면 알아요. 그림자 복도에서 뛴다는 거는 걸려서 존나게 도망갈 때 그리고 좀 그 고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맵이랑 배회자의 종류가 다 파악이 돼가지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지도가 그려지면서 좀 파악할 수 있을 때 뛰면서 하는 거지 지금처럼 처음 할 때 뛰면 진짜 그냥 나 죽여달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해보시면 압니다. 제발 꼭 해보세요. 제발. 저 여기 캐빈이 있겠다. 다행이다. 야광석 있구나. 제가 방금 달렸으면 저놈이 이미 소리 듣고 왔을 거야. 그나마 이게 원보다는 좀 편의성이 추가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원에선 배회자가 저를 인식을 했는지 어땠는지 감으로 알아야 돼요. 감이랑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데 2는 이제 그 배회자가 저를 인식하면은 화면이 치지직거려요. 노이즈 이제 회색으로 끼면서 치치짓거려. 그게 배회자가 나를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알려주는 거는 이제 조금 편의성이 추가됐어요. 생명의 등불을 소비하여 점등한다. 점등 중 접촉한 배회자는 불길에 휩싸여 죽게 된다. 그러니까 왼쪽 위에 내 목숨 있잖아. 목숨을 불태워서 생명의 촛불을 켜는 거야. 그러다가 배회자한테 붙잡히면은 이제 배회자가 불타 죽는 거죠. 이거 좋긴 한데 근데 저 촛불을 많이 남긴 상태에서 깨야지 점수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들고 있기만 할게요. 쓰진 않고. 토할 것 같아. 씨. 일단은 여기 캐비넷 있으니까 여기 표시 좀 해두고요. 여기 캐비넷 있다고 표시 좀 해두고. 자 이거 메시지 들을 수 있다. 자 후원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8프로의 유골이 속삭인다. 이게 내 생애 마지막 길이에요. 8프로라 뭐 하시는 분일까. 언젠가 우리가 주누피 해골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되는군요. 아, 그거 왜 없냐? 아, 이 정도 돌아왔으면 함께 나올 때 안 됐냐? 해보라고! 아이, 해봐! 여러분도 겪어보면 할 거야. 겪어보면 진짜 제발 해봐. 제발. 야 그거 한 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없냐. 아이씨. 근데 이번 저 발광석 진짜 밝다. 되게 잘 보이네요. 파란색. 솔직히 파밍은 더 안 했다는데 물론 이제 저거 배회자한테 저항할 수 있는 템 나오면 좋긴 한데 고기다 저기다. 단지 이 게임이 진짜
전작부터 정말 개 욕지거리 나오는 건 있어요. 아까 그 총으로 잠긴 문 열 수 있는 건 좋은데 이 주인공 특이 팔이 짧아. 이 씨발 여기 문 이거 창문 열려 있잖아요. 이거 팔 넣어가지고 이 고공만 이 가져오면 될 텐데 이걸 못해요. 이걸 개 병신 새끼가 이거는. 이 고공 먹으려면 꼭 들어가야 돼 진짜. 이걸 왜 못 먹어 이걸 왜? 저 어쨌든 열쇠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 고공 있는 방이 뭐 이상한 방은 아니겠지. 캐비넷 위치 표시. 이게 헷갈릴 때 발광석이 있어야 진짜 좀 되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배회자 너무 없네요. 슬슬 마주칠만도 한데. 조용히 하라고. 아. 씨발 설마 무녀방이야? 아니겠지? 아니야 스테이지 1부터 무녀방 그딴 거 있진 않겠죠. 그냥 먹으면 되는 거겠지 이거? 별거 없겠지? 아 광란 소리 광란. 이거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 이거. 자 이제 그럼 열쇠는 필요 없죠. 열쇠는 다 썼으니까. 자 소리 꺼졌고 출구. 뭔 소리야? 아트 있죠. 시발 뭔 소리야 이게. 아 설마 고곡 다 먹으면 나오는 배경음이 이거예요? 아 씨발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북 원에서는 좀 그냥 약간 그 콜라 컵에다 따르면 나오는 듯한 그 약간 샤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탄산 소리 약간 그런 소리였는데 아 진짜 잠깐만 진짜 괜찮아. 자, 다 왔어. 출구까지만 가면 돼. 가면 깨는 거야. 가면 깨는 거야. 물론 1스테이지긴 하지만 물론 깨는 거야 일단. 자, 어쨌든 다행이죠. 아까 그 다른 여기 이쪽으로 건너가야 돼요. 아, 출구 어딘지 봐놨지. 가는 길에 이제 배회자만 안 만나면 된다. 협곡인다 씨. 어이 씨발. 야, 저 안에 있어. 아이. 아, 있어. 아, 젖 같네 진짜 씨. 온다. 잠깐만요. 인간 잡아라. 그냥 영혼의 불꽃 켜버리고 개돌할까? 죽는이 그게 낫지 않나? 아, 나 영혼의 불꽃 버렸구나. 아이. 열어. 열쇠 남아. 열쇠. 아, 아이템 쓰기 진짜 씨발 존나 불편하지. 아까 출구 이 근처였는데 그죠? 오호. 게임 존나 쉽죠. 개 쓰레기 게임. 존나 씨발 가짜는 게임 진짜. 우선.